아주 신성이야 이거. 그래서 어쩌라고. 이정 씨 좋은 아침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지금 씨 가만 사셨어요? 어 네. 아 뭘 좀 아쉽네. 어 진짜 예쁘다. 예쁘죠? 네. 이번에 아쉽네. 오 잘 어울려요. 잘 샀어. 김집사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오 우유 나 가방 사는 거 어떻게 알고 왔지? 이거 달력고기 냄새가 나는데. 어 태희야 씨가 있네. 태희가 또 알겠다. 잘 있어 우리 애기. 가방아 잘 있어. 뭐야 이거. 누가 그랬어. 아씨 왜 이것만 따줬지? 고양이들 했나? 쿠키 쿠키 일로와. 너네 왜 다 여기 있어? 니네가 있지? 그래 이거 네가 했지? 어? 난 이게 뭔지도 몰라. 근데 너 이거 먹을 건지 알고 뜯은 거 아니야? 먹을 대지로 응? 하나. 여보 이거 너가 했지? 나는 자고 있었는데. 나 이거 어제 본 건데. 그럼 그것도 3D 펜인지 뭔지도 그거 모른다. 이거 3D 펜으로 됐나? 안녕하세요. 3D 펜 장인 이거 보고 그냥 울고 싶은 팀양고입니다. 이놈의 고양이들 어제 산 가방을 바로 망가뜨렸습니다. 큰맘 먹고 산 건데 비싼 건데 꿈일 거야. 뭔 일이야. 여러분들은 고양이 키우지 마세요. 대체 누가 뜯은 거지? 두부? 나는 자고 있었어. 아님 저 셋 중 하나? 사실 제일 활발한 우유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증거 있어? 저 뻔뻔한테도 한 대만 주워 박을까? 아니 근데 멀쩡한 가방은 왜 건드린 걸까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도 이게 왜 여기 있지?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제 우유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유 이 자식 내 자기가 넣어놓은 거 아니야?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 불찰이라 생각해야죠. 그게 맞다니까? 이왕 망가진 거 명품백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명품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저는 바로 샤넬이 생각났습니다. 광고냐고요? 그럴리가요. 광고하냐. 고양이들 덕분에 명품백도 해보고 정말 좋네요. 명품 로고니까 도안도 뽑아서 제대로 만들어줍시다. 보안 고정은 역시 고양이 산책 마스킹 테이프. 너무 귀여워. 보안을 고정시켜준 후에는 보안을 따라 로고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보시면 샤넬의 로고는 C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C 두 개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C가 두 개니까 CC 캠퍼스 커플이지 않을까요? 아 참 여러분 대학가도 안... 네 뭐 경험담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제 표면을 다듬어주기 전에 도안에서 떼어내줍니다. 이렇게 종이가 같이 뜯겨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일 당황한 것 같은데? 종이는 떼어주면 되니까요.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주기 위해 표면을 다듬어주면 됩니다. 명품을 만드는 장인이 된 것처럼 조심스럽게 심혈을 기울여서 천천히. 어휴 답답해. 인내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완성. 날은 비슷한? 가방에 대보면 더 잘 어울리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내기엔 살짝 아쉽기 때문에 바로 이 반짝이는 매니큐어로 24K 도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큐어 칠은 어려울 거 없이 표면에 발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밋밋했던 로고가 점점 살아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역시 명품은 반짝거려야 하나 봅니다. 도금 끝! 꽤나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제 맞는 글루건으로 붙여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글루건이 옆으로 퍼지지 않게 적당히 써준 후에 붙여주면 됩니다. 오? 진짜 그럴듯한데요? 약간 스치듯 보면 진짜 샤넬 같기도. 어? 샤넬백? 아닌가? 샤넬인가? 얼핏 보면 3초 정도는 샤넬 같기도 하네요. 그럼 샤넬? 3초 샤넬이란 뜻. 쿠키 나 이거 샤넬로 만들었으니까 너 뜯으면 안 돼 이제. 알았지? 아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예쁘다.
안녕하세요. 선영고입니다. 끝난 줄 아셨죠? 뭐야? 끝난 거 아니었어? 이걸 명품이라고 만들다니. 김집사는 아직 진짜 명품이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바다익선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김집사의 가방은 아직 부족합니다. 먼저 요즘 유행하는 엠보싱 패턴을 만들어줄게요. 로고는 만들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떼줍니다. 그거 아까 김집사가 열심히 만들던데 괜찮겠어? 난 경고했어. 괜찮습니다. 김집사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필라멘트는 가죽이나 천에 잘 안 붙기 때문에 지지대를 만들어서 제작하겠습니다. 필라멘트가 잘 고정되도록 위, 아래까지 꼼꼼하게 싸준 후에 엠보싱 패턴을 바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정도의 패턴쯤이야. 침대 만들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약 11초 정도 걸렸네요. 김집장으로 한층 더 세련되어졌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이곳에 진주 알들을 박아주겠습니다. 저거 그냥 자기 취향대로 만드는 거 아니야? 다들 엠보싱 패턴의 진주알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그저 대세를 따를 뿐이랍니다. 자기 취향 맞네요. 3D펜으로 가방 리폼하기 참 쉽네요. 마지막으로 로고를 다시 붙이면 되는데 뭔가 살짝 허전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명품 로고에 이 둘이 빠지면 섭섭하죠? 특별할 것 없이 도안대로 싸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명품을 제 손으로 만들어보다니. 명품 3대장 완성! 이제 이 로고들을 가방에 붙여만 주면 끝입니다. 붙이는 건 역시 글루건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펜을 다시 붙여주고 꽃지도 위에 달아주고 마지막 뿌이비통까지 달아주면 완성! 드디어 좀 명품 가방 같네요. 지금도 완벽하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고양이 산책의 상징 크리미 배지를 달아서 마무리해주겠습니다. 역시 아주 귀엽네요. 그 입은 하단님 너무 완벽합니다. 그냥 제가 가질까 싶을 정도네요. 거짓말. 완전 한정판으로 나올... 어? 뭐야? 이거 왜 안 열려? 지지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 거 원래 명품은 관상용이잖아요? 식사가 미안해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낫죠? 이제 가져다 놔볼까요? 레오야 이거 봐. 내가 고쳤어. 어때? 괜찮지? 이거 김집사가 알면 어쩌려고. 잠깐만 이거 너 가지고 있어? 이거 왜 나한테 맡겨? 김집사? 이거 가지고 가라고! 내가 혼나는 거 아니야? 가방 어디 갔... 레오야! 김집사 내 말 좀 들어봐. 뭐야 내 가방 누가 이래놨어! 아 아무튼 난 아니야.